회원이 DL8에서 어떤 거 배웠나요? 우리 뭐 하러 가자 이런 거 배웠죠? 네. 어, 우리 뭐 하러 가자 그랬더니 전번에는 우리 뭐 하자 그랬더니 전부 다 좋은 생각이다 하자 그랬더니 이번엔 전부 다 미안하고 못하겠다 그러는 거. 그래서 이걸 제안하는 표현이라 그래요. 뭐 합시다 라고 제안했는데 지난 시간처럼 좋은 생각이야 같이 하자 이럴 수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못하겠어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순서가 셔플이네. 그래서 Let's go swimming. Okay.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let는 무슨 뜻이다? 우리 뭐뭐 하자라고 뭐 할 때 쓰는 거다. 제안할 때 쓰는 거고요. 뒤에는 무슨 시가 와야 된다. let 뒤에는 go의 뜻이 뭐예요? 가다. 그래서 go swimming이 무슨 뜻이에요? You want to 수영을 하러 수영하러 가다. 가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Let 뒤에 하다시가 오면 우리 같이 뭐 합시다 라는 뜻이고 Go swimming 나왔으니까 수영하러 갑시다 되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같이 수영하러 가자고 제안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Let's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그랬더니 Sorry, I can't. Go swimming. Can't는 뭐뭐 할 수 없다란 뜻이고 뒤에 무슨 시? 하다시. Ca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할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Okay. Sorry 앞에는 뭐가 생겼겠냐? I am. 읽어볼까요? I am sorry. 나는 미안해. 못해. 수영하러 갈 수가 없어. Okay.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는 같이 하자고 대답하는 거였고 이번엔 거절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한 다음에 뭐 이런 말 할 수 있어. 뒤에다가 나는 아파서 못해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있을 거야. 뒤에 나오죠. Let's go fishing. 그랬더니 Sorry, I'm sick. Okay, sorry, I can't. Go fishing. 그렇죠. Go fishing. 그래서 낚시하러 갈 수가 없어. Okay, I'm sick. 이러고 있는데요. I am sick의 줄임말이고요. Sick의 뜻은 뭐예요? 아프다예요? 아픈이죠. 그렇습니까? 아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고? 어떤 사람? 오케이, okay,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종류 am, is, are 뜻은 중에서 어떤 시 앞에 오면 이 뜻이고요. 아프다가 됐어요. 아파서 낚시하러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Let's go hiking. 다 했고 뜻도 다 알아 이제. Let's go hiking. 오케이. 그랬더니 Sorry, I can't. I'm tired. Sorry, I can't. Sorry, I can't. Go hiking. 그 다음에 tired 뜻이 뭐예요? 피곤한. 그렇죠. 피곤한. 또 무슨 시야?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죠. 그러면 우리 조깅하러 가자 하고 싶으면 Let's go shopping. 그렇죠.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 Let's go shopping. 오, 좋아요. 잘했는데 어떤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틀리고 있어. 그게 뭘 것 같아? 지금 힌트를 줄게. 여기에 회원이가 틀려도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단어에서도 틀렸고 문장에서도 틀렸어. 알겠다. 오케이. 너무 힌트 많이 줬네. 여기서 틀린 거 고쳐주세요. 잘했습니다. 아하 보지 못해.